경기 전에는 좀 그게 좀 답답함이 있었는데 딱 들어오니까 관중들이 환호성을 배트를 쭉 뺏고 1루수급을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2루 주자 김현성이 3루를 돌았습니다. 홈까지 파고듭니다. 김하성의 1타점 적시타 점수 1대0. 넥센이 오늘 처음으로 찾아온 기회를 놓치지 않고 득점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참 지금도 김하성 선수가 외곽으로 형성되는 변화구인데 슬라이더인데 잘 들어간 공이에요. 방향도 좋았고 이번엔 몸쪽인데요. 때려냈습니다. 투수 빠져나가는 안타입니다. 3루 주자 이태근 홈으로, 2루 주자 김하성까지 3루 돌아 홈으로 들어옵니다. 조이스의 2타점 적시타 점수 3대0 넥센 히어로즈. 확실히 타격감이 좋다는 것이 두 개의 잘 떨어지는 공을 이 다른 타자들은 속도감으로 이 헛스윙을 만들어줬는데 결국 건드려주면서 두 개가 파울이 되니까 이 페스티벌 또 선택으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자, 투아웃 주자 1루와 1루 상황에서 이제 임병옥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걷어 올렸습니다. 오른쪽으로 향합니다. 오익수 뒤쪽으로 탐장을 넘어갑니다. 임병욱의 석점짜리 홈런 시즌 8호. 선발 마운드에 복귀한 윤성빈을 상대로 1회부터 휘몰아치고 있는 넥센 타선입니다. 임병욱의 석점짜리 홈런까지 이어지면서 이제 스코어는 6대0이 됐습니다. 뭔가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박병호가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갑니다. 왼쪽 담장 넘어갑니다. 박병호의 솔로 홈런. 시즌 16호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롯데에게 한 점을 내주자마자 곧바로 홈런으로 되찾아오는 넥센 히어로즈. 점수 7대1로 벌어집니다. 자, 몸쪽에 높은 공이었는데 오늘 박병호 선수는 두 번째 타석에 솔로 홈런이 있었습니다. 초구를 걷어 올렸습니다. 높게 떠서 날아갑니다. 중앙 담장 너머로 갑니다. 박병호의 투런 홈런. 오늘 경기 홈런 두 개를 쏘아 올리는 박병호입니다. 시즌 17호. 김대우를 상대로 투런 포 9대3. 다시 간격을 벌려놓는 넥센 히어로즈입니다. 대단한 박병호예요. 오늘 3안타 홈런 두 개. 페이스가 좀처럼 떨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